안녕하세요. 호비가이트 PD입니다. 장마가 이제 끝나고 무더위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름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도 많이 안 오고 이래서 야경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지 않는 야경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 처음 준비한 곳은 남한산성 서문인데요. 이곳은 경사도가 높지 않고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위에다가 하실 수도 있는데 내려갈 때 차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돌리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밑에 남한산성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길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가면 남한산성 서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사실 노을을 촬영하기 위해서 또는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지만 야경 촬영 때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적어서 저는 그래서 추천해 봤습니다. 노을 시간대에 도착하면 이렇게 뻥 뚫린 서울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갔던 날이 마침 1년에 몇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 날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노을 지는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고 나면 환하게 들어오는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곳 중에 저는 이곳이 제일 야경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룡산에 있는 국수봉입니다. 국수봉은 사실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닌데요. 올라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경사가 있는 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등산과 함께 야경을 보고 싶다면 저는 이 국수봉을 추천하겠습니다. 꽤나 경사가 있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먼저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 명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서울의 드넓은 광경을 볼 수 있지만 국수봉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국수봉에 올라가면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도 역시 노을 지을 때 방문하면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래도 야간 산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경만 보러 오시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이 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다음에 준비한 곳은 효사정 공원인데요. 효사정 공원은 정말 가볍게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교를 지나가면 효사정 공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육교를 건너고 나서 한 3분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효사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왼쪽에는 한강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이, 정면에는 이 건물들의 야경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도 역시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야경 명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야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효사정 공원은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소학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소학루는 궁산 근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소학루를 볼 수 있는데요. 소학루에서 야경을 바라보면 한강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 뛰어난 야경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사람 없는 야경 포인트를 원하신다면 이 소학루가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면산 소망봉 혹은 용봉정 근린공원 등
더 소개할 것들이 있었지만 이번 장마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영상으로 담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서울의 야경 명소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